문제는 혼합 고춧가루와 일반 고춧가루가 같은 것으로 취급돼 구분 없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식자재 마트를 찾았습니다. 고춧가루 판매 코너. 여러 회사에서 나온 다양한 제품들이 층층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쪽에서 혼합 고춧가루란 글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고춧가루 옆에서 중국산 혼합 양념을 말려 만든 혼합 고춧가루가 판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고춧가루 안 떨어져서 이게 다른 건가? 보통 매운 거예요. 또 다른 식자재 마트. 맵기의 차이일 뿐이라는 앞의 마트와는 달리 이곳 마트에서는 혼합 고춧가루와 일반 고춧가루의 차이를 알고 있지 않을까요? 이곳에서도 손쉽게 혼합 고춧가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찌개 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것도 찌개 가격이 좀 싼데. 찌개나 뭐 사용 이 고추 맛가루는 뭐예요? 고춧가루, 이 고추 맛가루로 돼 있는데. 같은 고춧가루는 이거 표기를 또 그렇게 하는 거. 진짜 매운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거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런 건 필요 없는 거 맛가루. 두껍냐, 얇으냐 이런 것만 갖다가 사드시지. 판매하는 사람들이 혼합 고춧가루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우리는 제품의 포장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제조 공장은 마트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장 안에는 혼합 고춧가루를 담은 통들이 즐비합니다. 가격과 용도에 따라 혼합 양념과 고춧가루가 각각 다른 비율로 섞이는 것입니다. 3분용으로 그냥 간단하고 요거는 이제 한식이라 해갖고 일반 이제 마트나 이런데 좀 그런 포장을 해달라고 소분해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식재재 같은 데서는 혼합 제품을 많이 수문을 하거든요. 그게 저희가 전략을 하는 거예요. 특히 식자재 마트에 많이 공급되고 있는 혼합 고춧가루. 이는 곧 여러 식당에서 혼합 고춧가루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저희가 저는 혼합 파리카 하시는 데서 찾아요. 우리가 만난 고춧가루 업계 종사자도 식당에서 혼합 고춧가루를 즐겨 쓴다고 말합니다. 업계 종사자의 말에 따르면 김치찌개 전문점, 기사식당, 중국식당을 포함한 많은 식당에서 혼합 고춧가루를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고춧가루가 내는 맛으로 알았던 칼칼한 맛이 혼합 고춧가루가 만들어낸 맛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혼합 고춧가루의 맛을 알아챌 수 없었을까? 또 우리는 왜 혼합 고춧가루의 존재조차 몰랐던 것일까?